너 고구마 때문에 또 왔지? 안 돼. 야. 내 쫀득쫀득. 시간은 2시 54분이고 제가 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막 수영하고 몸을 많이 써서 진짜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막 그래서 자다가 깨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가서 마사지도 받고 시간 되면 카페도 들렀다가 올게요. 그리고 저녁은 샐러드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공복유산소를 다녀오겠습니다. 할 것 같고 끝나고 또 찍을게요. 시간은 12시 7분.
앉아, 파프리 앉아. 열심히 편집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4시 24분이고 저 방금 영상 컷 편집도 끝내고 엊그제 다녀온 여수 여행 이렇게 다이어리도 살짝 써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가 미국 갔다가 5주 만에 한국 와서 만나는 거여가지고 언니 집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니 집을 지금 가려고요. 우리 집 위에서 아니야. 앉아. 자, 이거는 무슨 다 줘도 되는 거지? 이건 뭐야? 이거는 젤리. 여기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맥앤치즈인데. 어, 주라. 귀엽죠? 예쁘다. 내가 한번 까볼게. 아,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전 진짜 5시 10분 오늘은 언니가 사준 찜닭을 먹을 거예요. 이른 저녁으로. 있겠지. 아니 근데 총수님께서 아까 출발을 하셨어요. 써볼 수도 있대요. 약재를 바르고 살긴 안 하신댔어. 난 나가도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예, 혈청을 아주 제대로 쫓아냈습니다. 누구야? 저것이 제왕성인가? 맞습니다. 저 제 선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내린 금패와 서신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6분입니다. 이제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항상 책을 사서 읽긴 했는데 책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목표가 좀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읽으려면 달에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쁘라. 나갈까? 나갈 준비 됐어? 열렸고 2월 15일 반납. 평양선 카페 왔습니다. 바쁘라 여기 앉아. 아.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라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있길래 빌려왔고 요거는 제가 2월 말에 오사카 여행을 갈 거라 이렇게 한번 봐보려고. 근데 이게 2000... 이렇게 노랗게 나오냐. 연하게다가
저녁은 김밥. 그 이름 뭐였지? 와사비 게살 마요. 요거는 삼겹살 김밥. 여기는 특이하게 사과가 들어있어요. 그치? 생각보다 상큼하지? 철저한 비밀유지. 국대 포기? 놓고 온 날? 도시락 때문에. 맞아요. 아니 아니. 근처 도시락. 왜냐면 얘가 그럴 거면 집에 가 하고 걔 나갔잖아요. 그러고 죽었잖아. 지금 시간은 12시 11분이고 아침 운동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옷이랑 먹고 갈 이거 팻다운 이렇게 두고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 졸려도 일단 일어나서 입으면 잠이 깨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양치만 하고 바로 나갑니다. 이틀 내내 저녁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내일은 오전에 공복 유산소까지 마치고 올 겁니다. 원래 물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 우유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 이게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여가지고 우유 넣어서 먹을게요. 오늘 먹을 건 그릭 요거트 남은 거랑 스크램블 에그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요거트에 사과랑 블루베리 넣어서 먹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지금 시간은 3시 11분이고요. 일할 거 다 해놓고 오늘도 개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고구마 싸들고 지금 나가려고 볼까?
가서 간식으로 고구마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얘도 고구마. 가자. 김마루. 이리 오세요. 야, 이리 오세요. 그때는, 야, 그때 살 거란 거 이미 늦었어. 야, 뭐야, 이 세 마리? 아, 무서워요. 줄 서 있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귀여워라? 어? 영상에 세진아가 아, 너무 뜨거워. 아, 잠깐만, 이제 밥풀이 잘해요. 언니들 조금 기다려줘. 이거? 이거 어제 아침에 먹었던 건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절반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먹고 어차피 제가 먹던 거라 여기에 면이랑 새우 넣고 다시 또 먹으려고요. 이대로. 왜 그러고 있어? 따갑지나?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